미래로 세계로 야야야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데이먼님 진보기 형님 안녕하세요 스미스 민팡님 디스코밍님 알레님 카나님 파운님 쭉쭉 자 한 명씩 해드리겠습니다 알레님 카나님 카나님 파운님 안녕하세요 네 온유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보기 형님도 들어오세요 네. 요즘 형 날씨 쌀쌀한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네 민팡님한테 네, 깡숑이님 아 그 저기 제오. 트위치도 원래 채팅이 거의 안 달렸었는데 재홍이 형도 들어왔네요 아 내가 내가 들어왔네 나 잘 네. 입어 감사합니다 형님 아 후 살 빠진 것 같다고 머리 잘라서 왔습니다 찬 찬호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오리님 안녕하세요 데이먼님 안녕하세요 네. 깡숑님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아니 그 2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격주로 방송을 하고 있고 이제 10월도 얼추 끝나가는데 마지막 주죠 10월 이번 네. 주 아닌가? 다음 주가 있나? 다음 주 마지막이에요 네. 아닌가? 아무튼 네. 마지막 화요일인데 네. 오늘은 스타게이트 라디오 두 번째 시간으로 쿠오와 함께 왔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여러분들 네. 그... 아 샌드 오셨군요 샌드가 뭐예요? 파리? 저 성수에서 놀았을 샌드 아 제가 그날 좀 트는데 조금 추운 거예요 아 밖에서 튼 거? 네 아, 어땠어요? 추운데 또 이러면은 옷이 어떨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살짝 그냥 이렇게 목 여기 약간 이렇게 했어요 좀 따뜻하더라고요 더 추워 보여 그게 그날 주애도 공연한 날? 네 주애가 그날 공연하는데 옆에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쟤도 하다. 쟤 좋아하잖아, 그런 거. 쟤 빵 터져가지고 하다가.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샌드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뭐, 얘기 나온 김에. 그 카페인데, 야외가 엄청 넓어 보이던데. 네. 2층에서는 약간 명품 브랜드 팝업을 많이 한대요. 뭐, 루이비통? 뭐, 이생로랑 루이비통 이런 것도 많이 한다더라고요. 오 마이 갓. 네. 근데 그날 뭐, 네. 팝업으로 앞에 마당 같은 데서, 네. DJ도 하고 라이브도 하고 이번 주 또 합니다 맞아요. 너가? 네 토요일날 저 DJ 한번 하고 너무 좋았나 보다. 되게 좋아하셔 사장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그런 비밀 시크릿 그 게스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잭시믹시 아니고 잭키와인데요. 잭시믹시. 잭키와이 뭐 이번 주 샌드입니다. 맞죠. 네. 아 그럼 이제 명품 이제 DJ다. 아 저요? 네. 아 하지 마세요. 아, 네, 다람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토요일? 네 토요일에 토요일에 또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고 저도 처음 보는 공간이어가지고 궁금했어요. 전 성수는 약간 네.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왜? 항상 팔로 형이 성수 사시잖아요. 저는 팔로 형 보면은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여유가 느껴지거든요 항상. 형님 자체도 그런 게 있으신데. 성수 오니까 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괜히 사람들 웃고 지나가는 개가 강아지도 웃고 있는 것 같고 꽃들도 웃고 있는 것 같고 아 웃음벨? 네. 그리고 역시 그 종규 형이 DM이 온 거예요. 저 DJ 하는 거 찍고 그냥 가셨더라고요. 길 가다 아 네. 종규 형이 성수동에 있었어? 네 길 가다 만나서 역시 그래서 기분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 종규 형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희 디네댓이 저 일본에 매장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진보기 형이랑 갔다 오셨더라고. 따라가고 싶었으나 저희도 같이 가야죠. 도쿄 가서 띵도 하고 온천도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네. 일본 몇 번 가보셨어요? 제가 세 번 가봤습니다. 많이 가봤네. 네. 탄원해가 일본 도쿄 편 한번 상욱이 형도 같이 가서. 저 거기서 방송해? 거기까지 가서? 네. 그 기모노 입고 다. 아 기모노가 아니라 그 뭐죠? 가운 이거 입고 남자 가운 뭐라 그러죠 그거? 뭐 일본 남자 가운 혼도시? 어쨌든 그런 거 셋이 다 입고 온천 방송에도 좋을 것 같고 아 진복이 형이 재용은 지금부터 아 하우네요 아 유카타인가? 맞아요 유카타 저 뭔가 불안하다 저 5.29 저거 5.29 날에 모에 껴 이거 모르세요? 뭐야 메이드 카페 가면은 자 예를 들어 메이드 카페 직원이에요. 형이 놀러 오시면 너가 메이드야? 네. 자 메이드 옷 입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마법을 부리는 거예요. 뭐야?
오이 식구 나래 오에 오에 뿅 하면은 맛있어져라 얍 이런 느낌으로 네,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귀엽네요. 네. 아 어쨌든 나중에 같이 메이드 카페도 가고. 야 내가 댓글 달았다 야. 아. 네 여러분들. 아무튼 뭐 그 저기 여행 자유여행으로 좀 풀렸나 이미? 지금 완전 자유래요 진짜. 아, 그래서 다들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하루빨리 그 가서 또 쇼핑도 왕창 하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코너님 광주는 또 안 오시나요? 광주 가고 싶습니다. 가면 좋겠네요. 녹화했습니다. 그 주변에 친구들한테 많이 올려주세요. 네, 네. 요새 저희가 다시 보기를 안 올리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분들이 힘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핸드폰 투사하셔도 좋고요. 네. 아, 그 처음으로 이제 오늘 노래방 대신 들었던 노래는 켈렐라의 해피엔딩이라는 곡이고 켈렐라 한국 왔었을 때 갔었어요? 저 못 갔어요. 켈렐라가 또 이제 약간 뮤지션들의 뮤지션처럼 돼 있잖아요. 네. 아닌가? 근데 그 거의 5년 만에 이제 앨범 낼 거라고 네. 해가지고 기대가 돼가지고 들려드렸고 뭐 뮤직비디오도 나왔는데 좀 볼만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또 신곡 들려드릴 거는 덕월스가 새 앨범을 냈는데 앨범 제목이 뭐더라? 덕월스를 또 어덕이가 엄청 좋아하는데 크롬불이라는 앨범을 냈는데 이 앨범 아까 한번 싹 듣는데 좋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드랑 같이 노래를 부른 스스와라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더월스랑 시드의 스스와 들었는데 스스와가 네. 그 프랑스어인데 네. 그 오늘 밤에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기린 형 들으라고 네 생각 한번 해봐. 프랑스 말이야? 불어. 프랑스. 아, 네. 스스와 투나잇 오늘 밤에 그 사랑해가 프랑스어로 뭐가 보였죠? 주댐. 주댐? 스스와 주댐. 오늘 밤 사랑해. 널 사랑해. 와, 너무 멋있다. 말이 좀 이상한데. 파리바게트도 그 뜻이에요? 그 프랑스 말. 파리바게트는 너희 자식아 이런 뜻이야. 아 진짜요? 응. 진짜요? 응. 파리가 너고. 스스와 파리바게트. 바게트가 이 자식아. 진짜예요? 또 이상한 거 한다는데. 프레주르 님 그럼. 프레주르는 너희 바보야. 노래주르 이렇게. 어. 아니 너 빈지노 안 좋아해? 빈지노는 벤지노에서 따온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맞는데 네. 그 빈지노 가사 중에 네. 매일매일 뚜레주르라고 있잖아. 아 뚜레주르는 매일매일. 아 파리바게뜨는 파리바게뜨 바게뜨 빵. 장난친 거죠 저한테요? 응. 좋습니다. 개그 아니고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에브리데이 뚜레주르 나중에 프랑스어 써먹겠습니다. 서울 떡집이었는데 내가 당한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아무튼 이 앨범 크롬불이라는 앨범인데 뭐 더걸스도 되게 멋있는 뮤지션이죠. 네,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저기 트위치에 쿠코님 네. 광주는 또 안 오시나요? 근데 광주를 또 언제 갔나요? 여름에 갔어서 노래 한번 틀고 갔었어요. 또 가면 좋죠. 노코 약간 초등학생 같아요. 좋은 거죠? 어려졌나? 그런 거 같은데. 좀 그럼 지금부터 좀 어른스럽게 방송하겠습니다. 뭐 어른스럽게 방송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다리도 좀 꼬고. 술도 한잔 하고. 이거 안 해? 이게 뭐예요? 아 이거요? 이거는 뭐 전술 2020년도요 신작법이고 바뀌었어요? 곧 있으면은 열심히 신작법 업데이트 한번 하거든요. 아 그래? 이제 또 기대해주세요. 그게 또 컨텐츠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그때보다 2년 성숙해진 호코의 열심히 신작법. 알겠습니다. 그 저기 알레님이 근데 에이플타운 스케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흑흑 하셨는데 후코가 그래서 데이형 대신해서 오늘 에이플타운 스케줄 한번 싹 할 건데 네. 아까 열심히 검색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안 했구나. 아 해볼게요 일단. 네. 그리고 데이먼님이 오늘
오늘 채팅 많이 달아주시는데 얼굴이 베이비 페이스라 안 돼요. 어, 마침 다음 라고 네. 하시는 순간 베이비 페이스가 앨범을 이제 지난주에 냈어요. 근데 앨범 제목이 이거는 또 후코가 추천하는 이제 신작인데 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Girls Night Out이라는 앨범 나왔는데 Girls Night Out이 뭐죠? 그녀가 밤에 외출한다? 아, 뭐 틀린 말 아니죠. 아니야.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아니야. 이거 웃을 일이 아닌 것 같고. 네. 그 이제 로맨틱한 말이에요? 아니야. 인터넷에 써먹으려고.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어떤 거? 네. 그 동성 여자 친구들끼리 네. 이제 같이 이제 네. 놀면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사진 올리고 막 네. 스토리 올리고 이럴 때 네. 걸스 나이트 막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 그냥 예쁘게 입고 아~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러면서 네. 밤새 놀 때 아 네. 치팅데이 아니고 그런 걸 이제 걸스 나이트 아웃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이 앨범 제목이 왜 들어갔나 아까 후코랑 이제 그냥 보면서 그냥 오늘 죽는 거야 이런 느낌이네요. 나가서 오늘 뒤집어지게 뭐, 노는 거야 이쁘게 꾸미고 그, 한국말로 의역하면 그럴 수 있겠다. 네. 아 치팅데이가 맞는 거 같아. 다들 어, 어. 제가 또 어. 아, 저 휘동이 형이 또 얘기하셨는데 저기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럴까 생각해보고 들었는데 보컬이 거의 싹 다 네. 여자 뮤지션들이야. 이제 후배 여자 뮤지션들이 사실 베이비페이스 하면 뭐 우리도 그렇고 그 R&B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제 거의 뭐 가시죠. 그렇죠. 가신데 뭐 대단한 뭐 뮤지션이자 뭐 선배이자 뭐 프로듀서이자 가수인데. 그 베이비 페이스의 노래를 다 써서 아, 너가 설명해줘. 아, 저 지금 근데 이거 걸스 나이 나온 누가 제대로 번역해주셨는데 여자들끼리 놀러 갔어. 클럽을 갔는데 남자들이 접근해도 오늘 여자들끼리 놀 거라서 꺼져 이러는 뜻이라는데요.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은 제가 까이면은 아 이분이 걸스 나이 나오시구나. 그렇게 의미하면 되겠네. 이렇게 미안 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걸스 나이 나웃?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어쨌든 이 앨범 설명해 주세요. 네, 베이페이스 앨범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네.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걸스 나이 나웃 냈는데 네. 저 베이페이스 앨범이 멋있는 게 네. 자기 노래를 샘플링한 노래들이 아까 휘동이 형 얘기한 네. 캐니토크 것도 있고 네. 뭐 자기 노래들을 거의 다 샘플링 했더라고요. 네. 차핑도 하고 네. 해서 재해석하고 그 옆에 요즘 최고의 플러스 디마일 두고 맞는 너무 멋있는 58년생 서른도랑 동갑인 베이비페이스님의 음악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58년생인데 와 아버지가 이런 음악 냈다 생각하면은 그러면 저 뽕이 차오르지?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 베이비페이스야 이게. 하... 네. 저도 나중에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아 저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재홍 형이랑 이런 느낌 아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일단 네. 그 문일롱이랑 함께한 더 레시피라는 곡을 들어볼 건데 이걸 잠깐 들어 아니다 이걸 듣기 이전에 베이비페이스 약간 올타임 베스트 노래 중에 순애자의 개톰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요런 곡이에요. 아 너무 멋있어요. 네 이런 노래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따서 이제 들려드릴게요. 네, 뭐 요런 스타일로 이제 약간 버전 2022 막 이런 게 나온 건데 근데 네. 다 좋은데 맞아, 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커버가 너무 그립니다. 네. 네, 아 근데 이거 그래도 어떤 작가가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뭐 추측을 해보는데 어때요? 진짜? 그리잖아요? 그냥 근데 이게 근데 약간 GTA 스타일이라고 하면 괜찮아. 근데 그 외에 뭔가 어떤 걸 해보고 싶으셨다라고 하기에는 여기 베이비페이스 형도 네. 너무 좀 못생기게 그려졌고 나중에 커버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아쉽죠. 저는 음악만 들어요. 그래서 네, 그런 말이 있죠. 네. 그 외모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말라. 네, 여기 지금 나만 구린 줄 여기 커버 아이보리님 네. 뭐 비슷한 생각을 저희 둘 다 했고요. 네. 아무튼 근데 베이비페이스 앨범이 뭔가 이 후배 뮤지션들이랑 이렇게
되게 쟁쟁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문일롱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되냐? 엘라마이, 뭐 켈라니, 아릴리녹스, 뭐 엄청 많은데 도치도 있고 아무튼 좋은 앨범 좋은 앨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비페이스의 팬들이신 분들은 이 형님이 어떻게 응용을 했을지 요거를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럽다. 네, 그리고 네, 또 신곡도 소개할 거 남았는데 신곡 소개하기 전에 오늘 어떤 방송 할지 잠깐 얘기해보면 이제 스타게이트 라디오 2편으로 지난번 1편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이제 막 모던 펑크가 왜 모던 펑크 왜 좋냐, 뭐 모던 펑크 뭐냐, 뭐 이런 얘기 좀 나눴었는데 오늘은 좀 그 스타게이트 파티에서 우리가 트는 음악들 중에 좀 대표적인 좀 되게 톡톡 튀는 장르, 뭐 P펑크, G펑크 이런 얘기 좀 해보자고 그러고 끝나가지고 오늘 후코랑 연락을 해서 후코가 또 좋아하는 장르니까 그 장르 안에서 너무 좋아하는 판들 좀 가져오세요. 네. 그래서 왕창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잽도 가져오고 뭐 댄펑도 가져오고 모니크도 가져오고 아까 보니까 이지도 있고 이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좀 털어보면서 그 어떤 매력인지 그런 거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아까 오픈하실 때 뭐 몇 분이 뭐 오늘은 노래 많이 듣겠네라고 하셨는데 그럴 예정입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 대형이 없어서 아쉽네요 저는. 네. 오늘 그 어디 갔냐면 비밀인가? 촬영장. 무슨 촬영장에 갔는데 네. 그 또 큰 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거의 밤새 촬영한대요. 그래서 거기 촬영장에 또 저희 대표니까 또 자리하러 간 것 같고. 아무튼 요새 대희 형을 제가 잘 못 봐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뭐 그 정도? 최근에 봤어요? 저도 저번 주에 회의한 거. 바쁘시더라고요, 그래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좀 건강이 안 좋나요? 요즘 바쁜 분들이 많잖아요. 또 일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뭔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특히 재용이 형도 건강 잘 챙기세요. 네. 뭐요? 나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윤호 형도 요즘 엄청 바쁘시잖아요. 제가 한번 나중에 10분 안막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어깨 한번 쭈물러 드리겠습니다, 윤호 형.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뭐 캠프파이어 하는 것 같아. 네. 네. 형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No Worries. 그러니까 저기 스톤스로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뭐 다 들었을 곡이긴 한데 지금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스토리에 업로드 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월리스라고 누구죠? 그 엔더스페카. 네. 난리진. 제가 또 네. 조선 난리지가 한때 꿈이었어가지고 네. 로파일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네. 노월리즈랑 엔더슨박이 이제 같이 하는 이제 듀오 그룹인데 이분들도 오랜만에 노래 낸 거죠? 아 그쵸. 아니죠. 작년에 난리지 앨범에 그 아 뭐 7인치 그거 네. 나온 거? 네. 그 픽처? 네, 픽처 디스크 나온 거. 아, 노 머리스 아니고 노 워리스. 워리스. 걱정하지 마. NX 워리스고. 근데 이 노래 강력합니다. 뭐 웃고도 저 보자마자 형 이거 들었어요? 라고 해 가지고 급하게 들었는데 Where I Go 라는 노래 듣고 네, 멋있다. Where I Go, No Worries 들었는데 그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이 벌스 3를 한 이 허를 빼먹었어요. 맞아요. 근데 대현이가 또 저한테 와서 형 이거 들었어요? 할 때 허 좋댔다고. 그래서 내가 뭐 저는 원래 허를 좋아해서 그냥 같이 했나 보다 했는데 그 허를 너무 좋아하게 됐다고 이 노래를 듣고. 옛날에는 네.
허 이 앨범 아세요? 파란 거? 이자세 앨범 파란 거. 네. 나 그거 개 좋아하는데. 그 전에 그 뭐지? 그 색깔 다른 게 앨범 있잖아요. 저 그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실. 약간 그 무대력 바이브라. 왜 그게 무대력 바이브? 무대력 바이브가 뭐예요? 요런 느낌 R&B.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피처링도 너무 멋있게 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빛이 나니까 좋게 들리더라고요 뭔가. 어쨌든 이 노래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 하나 있는데 네. 뮤비 보면은 네. 마지막 중에 노월이즈 다음 나올 미공개곡이 나오거든요. 네. 루브로 나오는데 그게 네. 너무 멋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꼭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캬 역시 미국의 후쿠오답다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곡 소개 하나만 더 할까요? 오늘 시간이 네. 여유가 있으니까. 편해 보죠. 저기 이거 또 제가 약간 데빈 토리슨인데 데빈 모리슨이 계속 이 시리즈를 내고 있어요. 여기 드림 로비 시리즈를. 그래서 드림 로비 시리즈 4가 지난 주말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Letters in Lebanon 이라는 곡이 멋있길래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그 데빈 모리슨의 이 경음악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요? 그 요 시리즈가 계속 많이 나와서 사실 그냥 편하게 듣기 너무 좋고. 맞아요. 드림 로비 시리즈입니다. 벌써 4탄까지 나왔고 한 두 달 사이에 4장이 나왔죠. 많이 들어보세요. 그 저기 계속 저기 데이 형이 아까 좀 전부터 들어와서 이제 레이블 소식을 흘려주시는데 이제 후코가 준비한 레이블 소식과 이제 아. 교차해서 누가 더 잘하나 얼른 봐야 한번 대결해 볼까요? 준비됐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후코의 레이블 소식. 안녕하세요, 저 후코인데. 일단 이번 주 인스타그램 아니야? 응. 아, 민영이 앨범 나왔어. 네. 10월 27일 목요일날 민호이가 네. 그만큼만 이런 디지털 싱글을 내더라고요. 그만큼만? 그만큼만. 그만큼만 날 좋아해줘 이런 느낌 아닐까요? 뭔가. 아, 그러니까 덜 좋아해라? 그만큼만 이런. 되게 저는 단어 애틋한데. 근데 이거 말 되게 멋있다 생각해보니까. 날 좋아하지 마 이런 거야? 만약에 누가 형한테 사랑해 이랬어요. 그만큼만.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일단 여러분 되게 기대되네요. 그 약간 티저 봤는데도 프로스들도 되게 멋있는 프로스들이고 아주 기대가 되는 앨범이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만큼만이라는 말을 언제 쓰지 우리가? 그만큼만 이런 거 아니야? 그만큼만이란 말이 약간 없는 단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느낌일지도. 네. 가끔 이렇게 한국어 이렇게 딱 단어 넣을 때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기왕님이 오랜만에 등장하셔서 그만 아닌가요? 그니까 아 맞아 소맥 그만 아 맞아 맞아 제가, 아 그만 제가 지난 주말에 술 취해서 소맥 많은데 맥주를 너무 많이 따라서 다들 엄청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만큼만 들었던 것 같아. 아 이런 뜻인가? 네. 어쨌든 저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목요일? 네. 오케이. 그리고 다나카상. 아, 그 좀 있을 수 있겠다. 난 저거 되게 늦게 보기 시작해서 한 3일 전부터 봤거든? 다나카상이요? 어. 저는 다 챙겨봐요. 아 그래? 네. 저는 다나카상이 어떤 걸 레퍼런스인 줄 아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 유튜브 또 엄청 좋아하잖아요. 일본 유튜버 중에 롤랜도상이라고 있습니다. 롤랜드맨이야? 그 악기 롤랜드랑 똑같은 이름인데 일본 호스트바의 전설이에요. 하루에 아 이거 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아닌가? 아 쏘리 네. 뭐냐면은 롤랜드라고 호스트바 그건데 한 달에 10억 벌고 이래요 호스트바로. 근데 그 사람이 왜 멋있냐면은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명언들도 지금 일본에서 예능계에서도 엄청 인기 많고 돈도 많이 받는 사업가. 지금 호스트 은퇴했어요. 근데 나이도 94년생인가 그러고. 아 네. 어쨌든 그 멘트 중에 어떤 거 있냐면 롤랜드 멘트 중에 고민 상담 멘트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랑 영화관을 가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뺏을 수 있을까요? 이게 멘트 질문인데 뭐냐면은
자리를 4개를 구매를 하라 그래요. 네? 왜 4개? 이렇게 하면은 1, 2, 3, 4예요. 옆에 아무도 안 왔잖아요. 네 옆에 나 말고 앉는 게 싫어. 누가? 네 옆에 나 말고 누가 앉는 게 싫어. 하면 바로 뽀뽀 쪽 이렇게. 오. 네. 이런 멘트들을 방송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멋있죠. 그럼 막 으악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막 다 와 막 이런 거야? 와. 그런 느낌이죠. 반응이 아 제가 해서 이런 거지. 네. 코코 진영이다. 나중에 에이폴타운 그 호스트 느낌 컨셉 하면 되겠네. 아... 형이 제일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선 넘은 것 같고. 네. 근데 그 룰랜드가 왜 대단하냐면요. 네. 호스트가 되게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네.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거를 걔네들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요. 그런 걸로 막 경쟁하는 것도 방송 콘텐츠로 하고. 그래서 그게 대중화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 시야를 그렇게 했다는. 알겠습니다. 네, 문화 개척가. 네이블 소식의 마무리가 네. 화려하네요. 네. 네. 지명해주세요. 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할 거랑 좀 연결을 지어서 어떤 걸 들으면 좋을까? 아! 그 이거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할 걸 말까 하다가 넘어갔는데 네. 신독이랑 제가 요즘 가끔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길게 해요, 길게. 신독이 밥 먹었어? 그런 거야? 아니 그런 거 안 하고 고오지요 엄청 네. 건설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은 또 막 자기 뭐 샀다고 나한테 자랑하는 연락 왔는데 네. 어제 갑자기 네. 자기가 진짜 좋은 노래를 들었대. 네. 자기가 막 데미안 러브라는 뮤지션 알아? 막 이러면서 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오늘 한 번 딱 들었는데 좀 계속 좀 지금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홈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좋다. 네, 신독이 강력 추천한 데이미안 러브의 신곡 홈 들었는데 해지면 무대륙에서 나오는 노래라고 대희 형이 또 저번 주 한국이 형이랑 저랑 이렇게 네. 무대로 갔는데 네. 질베르토 길? 이렇게 막 읽는 거 맞나요? 지우베르토 질? 걔 음악 메들리 나오던데요? 무대륙이요. 무대륙 좋다니까? 네. 무대륙 짱이야. 멋있었어요 뭔가. 그래서 근데 지금 반응들이 다 근데 네. 365가 뭐예요 여러분들? 영화 제목인가? 공포영화인가? 최근에 영화 뭐 보셨어요? 요새 영화 통 안 봤어요. 저 최근에 네. 저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90년대 2군 영화 좋아하는데 할렐루야라는 영화 아세요? 그게 뭐냐면은 사기꾼이 교통사고 나는데 목사의 차예요. 근데 편지가 옆에 목사가 1억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사기꾼이 돈이 하나도 없어서 목사 분장을 하고 목사인 척 생활하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보세요. 재밌습니다. 차태현 데뷔작이에요. 저 365일 저 영화 뭔지 알아. 그냥 그 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처럼 엣지한 영화? 엣지한 네. 영화고 저 아까도 형한테 얘기했는데 그레이 그림자 제가 군대 상병 말에 12월 31일 남자 8명 있는 생활관에서 다 같이 봤거든요. 진짜 코피 나온 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군대 얘기 그 방송 중에는 아 이거 안 돼? 왜냐면 아까 저희 밥 먹을 때 약간 그 군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아직도 나오는 것 같은데 뜨겁죠 뭔가요? 아 근데 그건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하도록 하고 네. 네. 아무튼 오늘 그 스타게이트 이제 메인 코너로 넘어가 볼 건데 스타게이트 라디오 2편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모던 펑크의 뭐 매력 이런 발산은 좀 뭐 좀 일방적으로 하긴 했지만 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네. 이제 이 펑크 음악이 뭐 제임스 브라운부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이 음악이 진짜 지금 한 몇 년이야? 60년이 훌쩍 넘은 장르이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펑크와 G펑크 얘기를 좀 하고
좀 대표적인 뭐 곡들 네. 그리고 저랑 후쿠오가 좋아하는 곡들 이런 거를 좀 음반을 가져와서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일단 뭐 피펑크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피펑크 네. 사펑 피펑 아니고 그 네. 기린 형은 지금 촬영장에서 이걸 네.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네. 피펑크 너무 이거 약간 근데 그 음악의 기본 같아 지금 느낌. 어 기본 형님이 어땠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그 교육적인 분위기로 아. 하는 것 같아서 네 아무튼 근데 뭐 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알려드리자면 피펑크라는 이 장르가 사실 팔리아먼트 펑카델릭이라는 이제 조지 클린턴이라는 엄청 굉장한 뮤지션이 있어요. 네. 이 펑크의 역사를 쓴 거의 저한테는 진짜 신처럼 제가 생각하는 뮤지션이 계신데 지금 나이가 정말 많이 지긋하게 드셨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팔리아먼트라는 밴드와 펑카델릭이라는 밴드 두 개의 이제 리딩 뮤지션인데 어 저기 마더십 타곡은 펑크의 신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오늘 때 거기에 해당하는 또 음반도 가져왔습니다. 그 이제 요분의 장르를 그 소위 이제 줄여서 이제 P펑크라고 부르겠다 되면서 그냥 P-펑크 이런 게 생기고 네. 이게 훗날 뭐 G펑크라는 장르가 생기는데도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죠. 그래서 뭐 저번에 제가 뭐 펑크 얘기하면서 그리고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제 뭐 펑크의 뭐 매력이나 했을 때 막 미친 리듬, 뭐 천둥 같은 베이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를 진짜 극대화하면 어떤 음악이 나올까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덧대서 이제 뭔가 그 이제 미지의 세계, 네. 우주의 세계, 뭐 와칸다, 아 와칸다 오바고 좀 미지의 세계를 우주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그 네. 나오는 스토리 라인을 이 조지 클린턴이라는 뮤지션이 만들어냈어요. 이제 좀 약간 허구를 엄청 보태서 막 네. 우리는 뭐 우주에 뭐 어디 뭐 어디서 왔고 막 뭐 여기 뭐 마더십을 타고 왔고 막 이런 너희들을 뭐 전도하기 위해 왔고 막 이런 스토리가 정말 많은데 그거를 앨범으로 쭉쭉 풀어낸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처음 이제 시작으로 가져올 내용은 아까 저기 댓글에 다신 빅제이드님이 딱 이 그림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마더십 커넥션이라는 앨범인데 이제 여기서 이 앨범을 가져온 이유가 뭐 그냥 대표적인 곡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P-Funk라는 곡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P-Funk 그러니까 사이드 1의 1번 P-Funk Wants to Get Funked Up 이라는 이 장르의 그냥 시그니처 같은 곡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들으시면 어떤 스타일의 음악이구나 이거를 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할까요? 다시 한번 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 네, 팔리아먼트의 P-Funk라는 노래 들으셨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이 장르 음악 뭐 들어야 돼요?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듣다가 지금 뭐 사족이긴 한데 그 아까 조지 클린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밴드의 리더이자 뭐 너무나도 아이코닉하신 이분의 또 오른팔이자 네. 뭐 제임스 브라운 밴드 출신이자 또 지금도 그 저기 어디야 앤더슨 박 브루노 마스 뭐야 실크 소닉의 또 리더 네. 사실상 정신적 지주 네. 시기도 한 부시 콜린스가 이제 몇 시간 후죠? 10월 26일이 또 생신이어서 제가 아까 그냥 이거저거 찾아보다가 우와 딱 네. 날짜도 맞네요. 네 그래서 부시판을 가져올 걸 그랬어요. 끝날 때 부시 틀면 딱이네요. 네 우와 네 배 아플 때 들으면 좋은 노래는 네 P-Funk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거 말고도 이 같은 앨범에 Give Up The Funk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도 되게 유명한 노래고 아직도 클럽에서 많이 나오는 노래죠 이 노래. 네, 저는 아무튼, 음악 네. 들을 때 약간 네. 두 가지 표정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는 네. 거랑 네.
여기가 주름이 생길 정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얼굴이 녹아버릴 것 같다는 표현. 이 둘 이렇게 나와야 음악이 좋은 음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뭐 이런 음악 들을 때는 그런 느낌인가요? 펑크도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헤비 메탈도 이렇게 되고 재즈네. 이런 R&B도 이런 느낌이라서. 그 기준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과 이런 음악의 차이는? 약간 안마로 치면은 이렇게 미는 안마가 약간 재즈죠 이렇게. 근데 아 좋다 이런 느낌이 이제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비유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는 무조건 펑크 들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지금 얘기 들어보면 막 헤비 메탈 그리고 막 펑크 네. 음악이 널 그렇게 만든다면 결국은 그룹 한 개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너를 막 들썩들썩 만드는 노래들은 이제 네. 이렇게 미간을 찌푸린다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여기 주름이 좀 있거든요. 보면은 네. 네, 좋은 음악을 많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럼 네. 후쿠오는 좀 요 이 P펑크 시대 이 70년대 후반 네. 요 시대에 또 대적할 만한 추천곡이랄까 이런 거 있나요? 배틀 느낌이네요. 네, 저는 아 요건 요 이 후대죠. 네, 네. 짠. 82년도인데. 네, 드라운맨 네. 패밀리의 또 밴드죠. P펑크 하면 무조건 이게 먼저 우선이죠. 조지 클린턴 얘기 나오는데. 네네. 바로 직계 네.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직계 후손 네. 잽이 있어서 네. 전 이걸 꼭 갖고 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뭔가 네. 그리고 뭐 네. 잽 혹은 뭐 잽앤 로저 혹은 뭐 트라운맨 뭐 밴드 뭐 이런 이름으로 다들 어떻게든 알고 계시거나 모르시더라도 네. 특히 이 시기에는 또 약간 하나가 더 갔잖아요. 그 이제 로봇 목소리, 네, 토크박스, 토크박스를 활용한 이제 로봇 목소리가 이제 구현이 되면서 그랬는데 뭐 네. 노래 추천해 주세요. 하긴 뭐 이렇게 가장 나중에 지펑크 얘기할 건데 네네. 샘플링이 많이 된 앨범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직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다다다다 이렇게 왔다고 볼 수 있지. 네. 저는 여기서 뭐 네. 제일 좋아하는 뭐 댄스플로어. 네. 그리고 이 앞에 나오는 베이스 슬라이드 소리가 무조건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왜 무조건 한 번씩 들어봤을까요? 이걸 샘플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제가 이것도 음악적인 얘기인데, 네. 제가 이 악기가 좋은 신디사이저인가 구별법이 한 번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니요? 슬라이드를, 막 이거 한번 해봐요. 했을 때 그 소리가 죽이면은, 아, 이거. 근데 너 주관적인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저는 항상 100%예요, 뭔가. 그러면 네. 직거래 하러 가요. 네. 이제 뭐 그 M&S 여기서 막 뭐 저 네. 뭐를 해가지고 막 네. 가. 그래서 앉아. 그러면 이렇게 르랑 이렇게 해봐. 한번 해봐요. 진짜 아, 진짜 해봐요. 아. 이게 자연스럽게 타야 멋있는 신스거든요. 그러려니 하셔 다들. 그리고 이걸 왜 하냐면요. 이렇게 하면 건반을 한 번씩 거치잖아요. 르르르르르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잘 안 눌리는 거 있는지. 신스는 그게 끊기면 딱 끊겨요. 그래서 이게 후쿠오 신스 구별법입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안 산 적 있어? 아 저는 근데 사러 갈 생각하고 가죠. 그러니까 그러고 안 사면 좀. 네 제가 한번 이런 적 있어요. 제가 원래 악기 살 때 엄청 깎아요. 구질구질하게 옛날에 했는데 준호 106을 사러 갔는데 네. 그 판매자분이 저를 아시는 거예요. 아씨 이거 못 갔겠는데. 그냥 쿨한 척 했어. 정가에 샀어요? 아 주세요. 네. 잘 겠습니다. 그럼 깎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비법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100만원짜리 나한테 사러 왔어. 100만원이야 100만원 기타를 100만원이야. 위치는 아마 압구정 로데오 역으로 할게요. 그럼 그러면은 일단 네이버 지도를 켜서 최대한 2시간 이상 벗어나는 지역을 하나 정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인천일 수도 있겠죠. 아 제가 근데 인천에서 와서 혹시 돈 좀 깎아줄 수 있나요? 좀 차비? 아 불쌍해. 네, 뭐 5만원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일단 무조건 깎아줘요. 그럼 95만원이 됐잖아. 음악관 하면 착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는 진짜 구질구질 흙수저 방법인데 가서 싸가지 없게 이건 전 안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정도 깎은 없는데 가서 약간 트집 잡는 거죠. 아 이거 안 눌리네요. 이거 뭐 아니, 버튼 이거 노브도 빠졌고 기스 사진도 없었는데 2만원만 뭐 근데 그 사람도 그 악기 들고 온게 엄청 귀찮잖아요. 무거운 거 들고 왔는데 털어야지.
아, 그럽시다. 아, 그럼 네. 중간 지점에 만나는 게 더 좋아요? 네, 그게 아, 좋아요. 역, 역, 막 이런 데서? 아,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 다음 작업실 가서 테스트 해보는 거죠. 어, 어. 네. 그니까. 이 소리 해보려면. 네. 그리고 뭐, 전 한번 이런 적 있어요. 뭐 슬리퍼 신고 갔거든요? 10,000원 깎아줬어요. 아. 모르겠어요. 그 분위기가. 신발이 없다? 뭐, 머리도 약간 뻗쳐있는지 기억했던 것 같은데. 아, 안 씻고? 아, 슬리퍼 신고? 10,000원 더 깎아드릴게요. 이런 적 있었어요. 알아서? 네. 재규가 저한테 옛날에 생선으로 준 판이네요. 어쨌든 이런 중고거래 앱 별로 이렇게 막 화려한 기법은 없어. 아 근데 그 거리법 할 그 거리법 홍보 그 흥정법은 네. 그거는 100% 먹힙니다 여러분들. 네 제네릭 좋죠. 디제이 셋업에 연결하십시오. 제네릭은 다 좋습니다. 네, 제네릭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시죠. 네, 댄스플로어. 댄스플로어 이거는 그 댄서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음악인데. 이거는 뭐 이거 들썩들썩하죠. 네. 바로 슬라이드가 나와서 네. 아 이거 들으면 뭐 파티에서 한 번씩 꼭 나와요. 스타게이트 때도 많이 틀었고 예전에 그냥 뭐 그냥 굳이 스타게이트가 아니어도 네. 이 뭐 이 노래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 러브나 뭐 그 외 많은 이 트럼맨 밴드의 연주가 그냥 뭐 DJ들한테는 네. 클래식이라서. 제가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비긴 어게인 영화 보셨어요? 비긴 어게인 음악 영화 있잖아요. 어, 그 매니저랑 네, 그 장면 중에 이 장면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파티인데 자기네들끼리 술게임을 해요. 뭐냐면은 이런 피펑크를 틀어요. 춤추면은 별주예요. 아, 왜? 그 장면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아봐라. 근데 결국 못 참아서 춤춰요 누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 뭐냐면은 제 옛날에 어떤 댄서 제 노래 틀 때 댄서분이 파핑 추더니 이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저도 연습한 거거든요. 해보세요 형. 이렇게 이거 어렵죠 형. 여러분 지금 똑같이 해보세요. 이걸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거 다들 네. 따셨죠? 네. 여러분들 이거 브라운, 아 진짜 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브라운 가서 한번 하면은. 박준영 오비라고 생각났는데. 어머, 이거 뭔지 알아? 뭐예요, 이거? 그 아, 이거 광고 있어요? 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 네. 여러분들 브라운 가서. 네. 춤 이렇게 추지 말고. 네.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바로. 네. 번호 따입니다. 아, 진짜? 네, 제가. 나중에 아. 콘텐츠 한번 할까요? 브라운에서 그런 번호 따기? 네 와. 까이면 이제 걸스 나잇 아웃? 이렇게 이게 이어서 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조인트 까입니다 라고 네. 네. 그거 잘하지 아. 마세요 따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기대해 주시니까 할로윈 때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저 2, 3위 가서 해봐야겠다. 양쪽 하면은 이렇게 둘 이렇게 볼뽀뽀 이렇게 네. 당해요. 네 아까 양쪽은 안 되시던데 연습 좀 더 하셔야겠다. 네. 아 근데 이거 들으면서 뭐 이 잽 얘기했는데 저희끼리도 하다가 라이브 너무 멋있다고. 아 네. 맞아요. 뭐 유튜브에 그렇게 많진 않지만 라이브 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뭐 VHS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밴드가 멋있는 이유. 멋있는 이유. 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이 80년대 전후 피펑크 차이가 제일 큰 거 뭐냐면은. 퍼포밍을 좀 집중으로 많이 해요. 잽이 안무도 다 같이 봐주고 더 타임도 멋있잖아요. 기타 하면 베이스도 다 춤을 연습하고 프린스도 그렇고 그런 퍼포머 면에서 너무 멋있기도 하고 무대 매너도 너무 멋있고 네. 그리고 사운드도 실력도 좋은데 멋있고 저는 한참 그 네. 토크박스의 그 사운드가 이 로봇 목소리에 네.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때 되게 많이 와 저건 진짜 정말 대단한 악기다 이러면서 그 볼 때 네. 이 잽의 연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토크박스 원리를 혹시 네. 좀 잘 알고 계세요? 저는 아는 게 네. 잘 알려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토크박스를 뭐 이렇게 그림을 설명해드리자면 뭐 호스 뭐 이 정도 두께에 이제 호스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물고 건반을 치면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토크박스를 네. 직접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형? 네네네. 박스로? 네네. 여러분, 토크박스가 어떤 원리냐면은, 네.
자, 노래 하나 틀어볼게요. 마이크 읽어요? 좋게 되잖아요. 얘 말. 여기서 여기서 핸드폰 왜 먹어 갑자기? 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앰프 스피커에 이걸 호스로 달아서 하면은 입에 맞춰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 성대와 이 입 모양까지 이게 또 하나의 음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타고 다시 치고 올라오는 그 모양을 증폭해 주는 거지.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발음을 해 볼게요. I love you 해 볼게요. I love you. 야, 잘 안 되네. 야, 이거 여기 카메라 그래서 안 나와서 다행이다. 야. 신기하죠? 이런 네. 네, 바람쥐님이 선풍기 틀어놓고 아 한다고. 아, 네, 같은 원리죠.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원리죠. 그래서 신디사이저에 있는 네, 아웃풋을 네, 네. 톡북박스에 달으면은 네, 네. 이 호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네. 소리를 내면은 이 마이크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 근데 이게 제가 톡북박스 하면서 이게 쉬워 보이잖아요. 너 걱정해준다, 야. 금쪽이. 아, 네. 제가 근데 네. 이거 펑크 얘기하는데. 네네. 네. 아, 말씀하세요. 이미지 관리를 네, 하니까. 네. 아, 막혀. 네. 괜찮아. 저는 어쨌든 근데 제가 실제로 토크박스 하면은 발음이 진짜 안 돼요. 맞아. 네. 그것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고 하시고 네. 침도 엄청 나오지 않아? 침이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뭐냐면은 어금니 끝까지 이걸 호스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한국어 발음이 진짜 안 됩니다. 아, 왜 그럴까요? 영어 발음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김꺽정 이러면은 발음이 안 되잖아요. 아, 꺽! 이거 꺽꺽 이렇게 되잖아요. 아, 물고 있다 생각하고 하면은 근데 I love you 하면 되잖아요. 아까 그냥 와우 아, 이거는 내시경 아니에요? 하는데 아니고요. 아, 내시경 같이 생겼어요. 네. 내시경인데 여기까지 꽂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발음도 하기 엄청 힘들고 잽 진짜 잘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 도움 되시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은 좀 찾아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글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워낙에 이제 음악 하시는 연주자분들이 이 악기를 한번 그 체험을 안 해보고 지나갈 수가 없어. 너무 신박한 그 신세계를 볼 수 있는 악기라서.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제가 방금 한 것처럼. 네. 아, 그만해. 이렇게 하시면은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다들 종합건진. 어때? 네. 이거에서 제일 잘하던 게? 잽에서 로저. 로저 네. 트라우맨이 이제 네. 토크박스 거의 뭐. 그래서 로봇 같다 이런 네.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잽 하면 네. 토크박스 사운드 그리고 이런 막 뭐 슬라이드 베이스 네. 뭐 이런 베이스. 게 이제 시그니처 사운드였죠. 네. 아무튼 네. 폰뽀남이라고 또 새로운 별명을 얻어 가셨네. 폰 이렇게 하면 뽀빵 거네요. 아 참 저기 디오가 좋아하시던데 하는데 아까 아, 데이 형이 네. 그 얘기했었는데 디오 펑크? 그, 네. 디오 펑크 리이슈 소식이 있다. 너무 멋있죠. 그리고 오늘 뭐 영상 나왔죠. 디오 펑크 네. 응원하고 아 허비 앤콕 I thought it was you 네 그 노래도 이제 그 앨범 자체가 그쵸. 이제 토크박스로 이제 첫 발은 네. 명작이고 정말 좋죠. S라는 곡도 저는 너무 좋아하고 토크박스가 6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엄청 오래된 난 80년대부터 있는 줄 알았어. 스티비 원더도 한 70년대 중반에 Close to You 그거 하는 거 있잖아. 맞아 네, 그 제가 추천하는 영상은 네. 그 세사미 스트릿 아, 그 네. 어린 아이들 방송에 이제 네. 레전드 뮤지션들이 한 번씩 참여하는 네. 그 클립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아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티비 원더 편 보면 그걸로 이제 재밌는 놀이를 해줘. 너무 멋있어. 네, 네 여러분들. 네. 네 이게 토크박스로. 네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잽에 대한 알겠습니다. 여기 네. 얘기해봤고요. 또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근데 이 잽도 되게 샘플 많이 됐죠. 잽의 노래들 아마 제가 볼 때 요즘 지펑크는 잽 음악이 제일 많이 샘플링 되지 않았나 생각될 정도 같아요. 지금 뭐 혹시 뭐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뭐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막히는데요. 생각나면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이렇게 그러면 시대를 좀 더 올라와가지고 네 뭐 또 뭐 추천해줄 만한 음반 아 데드 밴드 한번 할까요? 시간이 괜찮을까요?
어 데스밴드 말고 좀 더 네. 최근 걸로 해줘요. 스눕 댐펑. 전 이거 피펑크 샘플링 많이 해서 가져오긴 했거든. 어, 뭐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어, 레리주는 네. 이제 뭐 모두가 다 아니까. 그쵸. 네. 레리주는 친구죠, 얘네도? 네. 제이월디랑 네. 저기 션하우스. 런던 드럭스라는 네. 친구들인데. 네. 개명작이죠. 네. 네. 여기 이 앨범을 강추하는 게 네. 저는 항상 옛날 샘플링 할 때부터 네. 펑크의 샘플링 한 트랙들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네. 난리지도 네. 스케어 무비 네. 맞나요? 네네네. 그 노래 아 그 노래 뭐죠? BBQ 브로콜린 그 밴드를 샘플링한 것도 BBQ 밴드. 네. 그런 것처럼 트랙인데 뭐 들어볼까요? 그래서 수잔? 여기서 물들어 뭐 있을까? 네, 숙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숙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하, 시작. 네, 수잔 들었고 그 요 노래 또 추천하는 이유. 이 앨범 저 진짜 사실 제가 더 좋아하는 앨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너무 좋아하는 앨범인데 그 이 수잔을 굳이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베이스라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그것도 다 포함되는 데 네. 전 이 앨범 런던으로서 다음 앨범도 있는데 네. 이걸 제일 좋아하는 앨범은 네. 러프에서 야마가 있어요. 뭔가. 그냥 바로 그냥 통샘 한 게 제일 멋있기도 하고 그런 거? 그런 것 덕분에 그리고 얘네들이 거지 시절 저는 항상 래퍼들 1집을 좋아하는 게 가난할 때가 제일 야마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도 제일 세고 본인도 네. 그 그레이티스트 히츠를 가장 좋아해요? 제가 근데 저는 그 앨범 좋아하는 게 네. 제가 그때 까먹고 있었네. 네. 네 화가 좀 많았어요. 아 왜냐면은 그때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저는 그래도 그때 지금 그때가 이상한 건데 그때 제이딜라 날리지 스턴스로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잖아. 네 그러고 한 걸 그건 그때 완전 미쳐 있었어요 그냥. 저랑 담내란 친구랑 저 나이 또래 그런 음악 좋아하는 애가 저랑 걔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동갑 또래들은 다 기믹 래퍼 하고 있고 그 기믹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엄청 대단한 문화잖아요. 그땐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야 우리가 이걸 기믹으로 꼬아보자. 아, 네. 그래서 데뷔를 하자마자 그 네. 베스트 앨범을 내버렸죠. 네.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진짜 그 계속 그냥 그 언젠간 이렇게 되겠지 하는데 후쿠오가 나중에 이제 완전 네임드 프로듀서 아티스트가 돼.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후쿠오의 디스코그래피를 정리하는데 사람들이 헷갈릴 거라고. 그러니까 베스트 앨범인 줄 알고 들었는데 네. 막 갑자기 그 깡마른 후쿠오가 반다나 쓰고 그 저기 또 두렉스 신분이랑 같이 옆에 서가지고 제가 이 커버가 무섭게 나왔잖아요 좀 이상이 아니 나는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아 그러니까 진짜 이거 미국에서 그냥 그대로 왔나 보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엄청 오해해요. 뭐야 저거 저 릴은 뭘까요?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저 인상이 되게 무서워서 말 걸기 힘들었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순둥순둥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 실제로 뭐 제가 몇 차례 여기저기서 얘기했었는데 그 이 커버 보고 다들 뭐 약간 찐이다 이런 반응이 있었었어요. 아니, 안 나오네. 이거 나오네. 아, 헌병? 뭐야? 현 시간으로 페스티벌 포함한 모든 전자음악은 전투훈련에서 원하지 않듯 군가를 느껴져. 찌빵. 네, 뭔 소리야. 어쨌든. 네. 너. 네. 퍼스트 앨범 내야 돼. 네. 아, 그, 베스트 데이팅 사이트에서. 네. 네. 그, 여러분의 사랑을 찾으십시오. 네. 원명 출신이야? 아니요, 저 공병 출신입니다. 네. 삽질 왔어요.
네. 아니 그 이거 내가 잊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그레이티 스위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게 네. 이거를 제가 이게 은근히 순서가 다 짠 거거든요. 네, 네. 아니 전 그거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1번 네. 트랙 인트로인데 네. 저희가 핸즈클럽을 그 당시 핸즈클럽 갔을 때 네. 그 분위기를 생각해서 만든 인트로예요. 그 다음에 바로 2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같이 들어보면은 더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이크 켜놓고 들을게요. 지금 핸드에서 래퍼가 트래블 공연하고. 아. 근데 핸즈클럽을 배경으로 해놓고 파티는 케이크샵에서 했었다는 그 이유는 뭐예요? 저 당시에 케이크샵이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랑 뭐 핸즈에서 잡아주지 않았나요? 핸즈랑 이제는 저희가 말하자. 핸즈를 이렇게 저 핸즈를 1차로 원하지 않았을까? 너무 사랑하는데 핸즈를 그때 핸즈를 별로 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건 핸즈를 겨냥한 앨범이었다. 아니 또 그런 건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형님들. 그리고 뭔가 그때는 항상 스턴스로우 제가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네. 멋있는 아티스트 다 케이크샵 내놓고 이러니까. 아 스턴스로우 뮤지션들을 네. 거기서 많이 했었죠. 그래서 네. 그 당시 케이크샵에서 우리가 이걸 하면은 마지막 그림이 딱 맞춰지겠다. 되게. 그리고 이때 에피소드 있는데 이 앨범을 8볼 멤버 중 처음으로 보낸 사람이 신덕형이에요. 왜냐면은 그 당시 DJ들이 다 센 음악을 많이 틀었는데 신호형이 이런 웨스 음악 많이 틀잖아. 그 저랑 담리랑 너무 신나게 놀고 취향도 너무 맞고 이러니까 신덕형한테 DM을 보냈죠. 안녕하세요 형님, 저희가 G펑크 앨범 냈는데 한번 들어봐주시면 좋겠다는데 형이 다음날 노래 너무 잘 들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연달아 얘기했죠. 아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 케이크샵에서 파티를 하는데 형님 같은 DJ분이 꼭 필요하다 해서 형이 그때 도와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나한테 졸라 자랑했었어 그때. 아 그래요? 야! 막 나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네. 오 오 이제 펑크 하는 친구들이 나왔나 봐 막 이랬는데 내가 막 형이야? 뭐 몇 살이야? 막 이런 거 물어봤었던 기억이 나요. 신호 형이 이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되게 이 계기로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8볼에서 제일 빨리 친해진 게 신호 형 아닐까. 근데 지금은 제이슨 형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뭐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노래가 Straight Outta San Andreas인데 이 노래가 어떻게 썼었지? 산 안드레아스는 근데 그 GTA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이 담례가 너무 교포라 너무 철없이 이렇게 가사 쓰면은 친구들한테 민망하대요. 그래가지고 좀 사렸죠. 아 그래서 가상 세계로 간 거야? 네. 예를 들어 GTA 컴튼이 아니라 감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한 거죠. 알겠습니다. 담례는 잘 있어요? 담례 군대 갔죠? 담례 지금 3병 3호봉입니다. 알겠습니다. 군대를 이제 가가지고. 본인 몇 살이에요? 저랑 동갑 95년생입니다. 좀 늦게 갔다 진짜. 네. 원래 안 가도 되는데. 나 한국인이라고 갔어요. 오. 건강하길 바랍니다. 탈 유승되는 느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트랙에 네. 형이 들으면 놀랄 수도 있는데 네. 이 인터루드가 라디오거든요? 네네 알아요. 근데 네. 이 첫 곡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캐릭터 씨. 오. 네. 이때 맞는 데모였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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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not gangsta래. 네. 갱스터는 아니죠. 이건 2019년인데. 네. 아, 하긴. 이때 펑크를 텔레파시는 네. 2020년 말에 작업 시작해가지고 그쵸 그쵸 2021년에 나온 노래죠. 원래 인터루드용 데모 샘플로 만든 노래인데 이거를 곡으로 만들어볼까 해서 네. 아니 잠깐만 그러면 나 이 인터루드에서 좋아하는 파트 있거든? 네
아 이거 아니야. 이것도 만들어 주세요. 잠깐만. 이거 아니고. 따라다란 따단. 이거 아닌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다음 곡. 아 이거 재밌네. 네. 어 이거 진짜 하나도 전혀 몰랐어.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텔레파시는 이렇게 탄생했다. 텔레파시가 또 어렵게 어렵게 또 만들어진 노래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DJ들이 많이 튼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생각 상상 이상으로 많이 틀어주셔서. 네. 그리고 어때요? 최근 현재에서 신이 네. 이거 불러준 신이 네. 라이브를 하는데 네. 줌에서 멋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그런 라이브 하는 무대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네. 이거 나중에 판 찍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서먼 형이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제가 에이플 들어오기 전이라 담예 쪽 회사에 묶여 있어서 아마 어쨌든 더 좋은 거 만들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뭐 후쿠오의 그 데뷔작 이자 베스트 앨범 Greatest Hits 얘기 좀 해봤고 저기 뭐 가져온 음반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야 형님 산 안드레아스 얘기 나왔으니까. 아 그러네요. 제가 오늘 또 오늘 산 건데 이게 이거 아세요? 형 근데 GTA 앨범인데 형 그 DJ 할 때 네. 오늘 판 산 거 갖고 있잖아요. 갖고 네. 왔어요. 네. 이렇게 하다가 뜯어서 이게 바로 올린 적 있죠, 새 판. 나 해봤지. 그러면 진짜 코피 나지 않아요, 사람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네. 형들이 하는 걸 보고 네. 나도 해야지 하고 가져가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좋았지. 근데 그거를 보신 분들 중에 또 아, 쟤 또 플렉스 하네 뭐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형들이 그 퍼포먼스를 몇 번 했었어요. 제가 저랑 같이 틀 때. 그래서 와 쟤는 저 사람은 그냥 듣고 바로 믹스할 수 있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뭔지 알아. 뭔지 알아서 그냥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요? 아는 노래니까 그냥 그 곡의 구성이나 이런 걸 다 외우고 있는 거지. 저도 오늘 데이토나에서 네. 드레이크 샀는데 네네. 타임즈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다 까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죄송합니다. 척추 잡기 빡시지 않았나요? 네 뭐 아, 컬러판이구나. 그렇네. 네. 여기서, 이거에, 잠깐만. 아, 여기 있다. 4번. 그, 웰컴 투 로스 산토스가 사실 제가 차에서 되게 많이 듣는 진짜 갱스터 펑크인데, 아, G-펑크 얘기를 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네, 그래. G-펑크라는 장르가 이제 뭐, P-펑크 스타일 이후에 뭐 이런, 포크박스, 뭐 보코더 이런 또 인기 시기를 지나서 G-펑크라는 이제 힙합 파생 장르이자 이제 펑크의 직계 장르가 시작이 되는데 G-펑크라는 단어는 뭐 유추하실 수 있듯이 이런 뭐 팔리아마트 펑카델릭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갱스터 펑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듣는 순간 아 하나 무시무시한 하나 있구나 베이스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사운드가 처음에 들으면 좀 그 무서운 분위기에 압도돼서 좀 썩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독이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네. 제가 들려드렸던 이 팔리아먼 이 P-Funk Wants to Get Funked Up의 그 템포가 한 90, 89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 템포 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지 않고 또 그렇게 느리지도 않은 그 리듬으로 가서 이제 대부분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운전할 때 진짜 많이 듣죠. 네. 네. 레이블 소식 이어지고 있고 배치기랑 디스장하고 있다고.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여기 그 뭐 GTA 다들 하시죠? GTA의 이제 대표곡 중 하나인 이 웰컴 투 로스 산토스에 이제 이 프레디 깁스가 또 랩을 한 버전이 여기 있어서 전 이 노래 별로 MC8. 싫어할 것 같은데 네. 프레디 깁스가 했다니까 네.
다 좋아졌어요 갑자기. 아, 이 노래 그 원래 그 반주 버전 몰라요? 알죠 알죠. 어, 근데 네. 클럽에 틀면은 네. 아~ 그림이 이상해서 그랬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 잘 안 보인다 야. 여기쯤 왔네. 멋있다. Freddie Gibbs, Cocaine, Ono 함께한 이 명곡인데 그 이렇게 좀 GTA5 나옵니다. 무시무시하게 뭔가 앞으로 가는 느낌과 함께 또 진짜 뭐 그렇게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이 베이스라인 연주가 엄청 돋보이는 스타일이 G-Funk의 좀 그 이렇게 되게 않나요? 대표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코가 얘기한 그 미간을 찌푸리는 듯한 그 이게 좀 끈적하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이 그쵸. 베이스 소리들이 네, 이 섹시한 느낌? 네. 근데 얼마 전에 네. 그 저기 요새 모노캣이랑 네. 모노캣이 저희 데이토나 샵에서 같이 일을 많이 하니까 음악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막 서로 야 이거 들었냐 들었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모노캣은 이제 막 촐싹대는 베이스 라인을 계속 좋아하지 않는데요. 쿵딱쿵딱 이런 걸요. 근데 슬랩 그러니까 베이스? 어 슬랩 베이스를 뭐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그래서 근데 저는 또 그 스타일도 엄청 좋아하니까. 아까 잠깐 얘기 나왔죠. 뭐 BBQ 밴드나 이런 밴드들은 그걸로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가잖아. 네. 근데 요런 스타일은 또 멋있다고 좋아하더라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이런 베이스가 빨라지면 좀 슬랩 베이스처럼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연주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른가요? 어 일단은 네. 슬랩은 네. 이게 줄이면은 네. 이걸로 네. 때리는 거지. 때리고 그리고 여기로 이게 튕기는 거예요. 아, 때리고 튕기고. 궁딱 궁딱 어. 그리고 빨 궁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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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이런 베이스는 이렇게 여기가 제일 엄지 부드러운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든든든든든든 이러니까 부드러운 이렇게 묵직한 소리가 가는 거고. 아무튼 모노캐는 네. 싫대. 그래서 내가. 네. 동안 고생했고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그냥 근데 네. 그냥 웃고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진지하게 한 얘긴데 그랬고 지금 제가 뭐 슬랩 베이스 얘기 좀 했으니까 그 슬랩 베이스의 지금 대표적인 노래가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마커스 밀러 아. 노래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 베이시스트죠. 나와요 뭐 거의. 거의 뭐 세상을 그 댄스플로어를 뒤집어 놓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저는 해서 잠깐 듣겠습니다. 뭐 요런 스타일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뭐 요런 연주 이게 안 좋을 수 있나 이게 이런 없지. 생각을 해봅니다. 거북목 만드는 음악이죠. 네. 목이 아프죠. 네. 아무튼 슬랩 베이스 얘기 잠깐 했고 뭐 설명도 딱 적당했던 것 같고 네. 그 G-Funk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후쿠오가 가져온 G-Funk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꼭 P-Funk를 네. 뭐 샘플링했다고 G-Funk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꼭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네. 저는 이지 판을 가져왔는데. 네. 네. 형도 이지 제일 좋아하시나요? NWA에서? 저는 NWA 모든 그 네. NWA가 해온 힙합의 그 발자취? 네. 를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뭐 누구 한 명을 특별히 막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뒤에 친구들도 보이죠? 네. 드레도 있고 여기 네. 아이스큐브도 있고 네. 네. 옆에 걔 MC 랜인가요? MC 랜도 네. 있을 거고 커버도 보다시피 갱스터입니다 여러분들. 원티드 네. 이런 느낌인데 뭐를 들어보려고 당연히 이거 아닐까요? 여기 있다. 그 노래 뭐죠? 후드 뭐죠?
보이즈 인 더 후드? 네, 보이즈 인 더 후드 어때요? 좋죠. 그거를 들으면 어떨까 싶네요. 그거 들으면 뭐 이견이 없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지2의 보이즈 앤 더 후드 들어볼 건데 네.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은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튼 이거 네. 이지가 맨 처음 녹음하는 장면 네. 기억나세요? 크루징 다운 더 스트리트 인 바 6 닥터드레가 좀 더 이렇게 해봐! 이러잖아요. 어.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는 그 닥터드레가 네. 그 미화한 것처럼 네. 원래 이지는 잘했다라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도 그런 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Hey yo man, you remember that shit Easy did a while back? Motherfucker.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그 이 사실 이 노래 좋아하는 이유가 그, 네. 그 무시무시함과 그 래퍼가 래퍼의 뭐 야마라고 해야 되나? 저는 형은 래퍼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저는 라이브를 잘하냐 못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아, 네. 넌? 저는 이렇게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 보면 이쁘잖아요. 이거 또 하려고? 아, 이거 이뻐서 이렇게 하기 뽀뽀한 것 같긴 한데 이거 이쁜 것처럼 이 사람 고유가 힙합인 게 얼굴을 본다? 그런 것도 중요. 아,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약간 이거 좀 논란될 수 있는데 한마디 그래 제가 무릎쓰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저는 래퍼인데 덮머리 투블럭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이런 머리요? 이런 머리가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나 힙합이야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멋있는데 그 약간 이성에게 잘 보고 싶은 이거 말하면 너무 논란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개성이... 난 더 세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네. 하지 마세요. 네. 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개성이 있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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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블럭 하면서 힙합으로 생각 안 합니다. 넵. 네. 어쨌든 삭발하겠습니다. 네, 이지가 네. 제가 저는 엔터블랙 제일 좋았던 게 네. 제일 러프하고 네. 그냥 갱스터잖아요. 진짜 그냥 갱스터고. 네. 이 사람이 자체가 그러니까 힙합이니까 뭔가 랩을 그렇게 잘하지가 않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게 딱 묻어 있는 게 너무 멋있어서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좀 안 좋게 돌아가셨죠? 네. 뭐 거의 가장 비극적인 뭐 가장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네, 비극적인. 네. 네. 아 그 비슷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좀 있네요. 아이비리그 컷은 힙합이다. 네. 뭐 네. 뭐, 네, 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지 찬양을 하다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없고. 네. 아니, 네. 저는 뭐 이제 힙합 안 합니다. 아, 근데 저 그런 얘기 해보고 싶어요. 어떤 그 거요? 힙합을 지금 저 이제 힙합 안 좋아해 이렇게 짧게 얘기했는데 좋아하죠. 힙합을 안 좋아할 수가 있냐? 절대 안 약간 이런 얘기를 저는 저는 판 중에 네. 힙합이 거의 사고 싶은데 네. 절대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네. 근데 네. 듣기에 좋은 거지. 멋있다 이런 게 있는 거지. 가슴에 와닿는 그런 힙합은 이제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옛날보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막 감동받는 힙합 이런 거. 저는 아직도 뭐 레리준 가사 막 이렇게 보고 너무 멋있죠, 막 엄청 되게 무덤덤하고 이런 거 보면 네. 그리고 이 제가 힙합 스타일 여러 가지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결국에 네. 이제 제일 많이 듣고 있고 뭐 제일 잘 챙겨 듣고 즐기는 파트는 이 펑크에서 나온 그쵸. 이 에센스들을 안고 가는 뮤지션들의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새는 진짜로 뭐 압도적으로 JYD랑 레리준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할 말을 해야 돼요 래퍼들은. 그게 있는 게 그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멎었을 수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뭔가. 본인이 랩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저요? 네. 저는 힙합이 아니어서. 네. 전 제가 생각해도 저는 힙합 팬이지. 나 힙합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힙합인 것 같아요. 네. 퍼프데이 힙합이죠. 살이네.
아니 진, 저는 진짜 생각한 게 할 말 하잖아요. 네네. 야 너 힙합이야 라고 신독형은 힙합이에요. 네. 네. 아 네. 네. 신독, 아. 신독 힙합인 이유는? 신호 형이요? 라이프가 그냥 힙합이죠. 어... 네. 삶이? 네. 어... 아 진짜 형 이래도 되나? 아... 네. 아... 아 이래도 되나? 신호 형이 지금 어. 이러면서 보고 어... 있을 생각하니까 또 어. 기분 좋네요. 어... 안녕. 그러니까 저도 이 지펑 그 감리라 난 앨범 나왔을 때도 어. 그래도 신호 형이 생각난 거죠. 어. 이 형이 진짜 멋있는 아티스트니까 우리 음악을 들어주겠다 이 형.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은 제이슨 리 형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신덕보다? 네? 제가 그 더 좋아한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는데. 아. 네, 신덕 형은 저한테 은인 같은 형이라. 아. 눈시울이 좀 붉어지는데. 네, 어쨌든 건조하죠. 네. 네, 어쨌든 네. 네. 신호 형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 날 뵐게요, 형. 아니 그 신덕이 네. 뭐. 뭐 저는 뭐 둘도 없는 제 절친이라서 네. 근데 타임즈 하는 거 솔직히 지금 그 신동의 그 삶과 너무 잘 어울리지 않냐? 저는 네, 어. 너무 멋있어요. 가면 아니 그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냥 가면 마음이 너무 편한 게 집에 놀러 간 거 같아. 어 왔어 이러고 뭐 어 술 네. 마셨어. 누구 어디보다 제일 편해요, 그래서 신호 형님. 오랜만에 봐도 반갑고. 아 제가 언급한 두 아티스트 아 레디준 레디준과 제이월디 얘기를 했는데요. 제이월디는 아까 얘가 또 추천해준 런던 드럭스의 이제 하프고 또 레디준도 이제 제이월디랑 이제 같이 성장한 네. 아티스트인데 지금은 뭐 샌프란시스코와 그 서부 전체를 대표하는 이제 랩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신호 형이 네. 그 형 습관이 있어요. 말하는 습관 멋있는 아 얘 존나 멋있다 이거를 얘 존나 힙합이다 근데 이게 펑크하는 애도 데블도 데블 음악이 멋있으면 형이 어 얘 존나 힙합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아할 때 하는 표현 뭔지 알아? 뭐요? 와! 막 이거 졸라 하는 거 알아 신도? 와! 이거? 형 본 적 없어요? 밥 먹을 때 많이 어. 들었는데 아 맞아 밥 먹을 때 많이 하죠. 맛있다. 밥 먹는 것도 맛있으면 이거 존나 힙합이다 라고 하나요 신도? 아 코박고 먹었어. 아. 이만해요. 아, 저 또 대식가여가지고 네. 저와 너도 그렇고 저도 많이 네. 먹잖아요. 엔진자도 그렇고 저 오늘도 또 왕창 시켜서 아까 그 아, 네 뚝배기 세 개 돈가스 제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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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치했죠. 네 잔치했는데 네. 아무튼 많이 썼습니다. 네 타임즈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타임즈 최고입니다. 네 어, 벌써 시간 엄청 빨리 가네요 오늘. 네 아 그 아무래도 오늘 피펑크부터 그래도 거의 네, 지금 많이 얘기했어요. 70 한 6년부터 2000 2000 뭐 한 10 10 이게 2015년 아니냐? 더 옛날 걸려요? 2013? 그 정도 됐고 13년도요. 2013까지 왔으니까 네. 거의 한 50년 계속 주행한 거고. 어, 이거 꺼낸 김에 네, 하나 들어볼까요? 이 앨범 네. 사실 저는 거의 저는 이 시대 최고 마스터피스 보다 아니까 아니, 그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은 이 조합으로 봤을 때 모던 펑크의 왕이랑 갱스터 랩의 왕이잖아요. 갱스터 지펑크의 왕이끼리 만났는데 아 일단은 모든 면을 봐요. 테크닉적인 걸 봐도 미쳤고 사운드적인 것도 미쳤고 가사도 쿨하고. 스타일도 미쳤고 그리고 그냥 무엇보다 제일 멋있는 건 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뭐 네. 비슷한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 이게 나왔을 때 그 생각을 엄청 했어. 그 이 펑크 스타일이 네. 이제 댄펑과 스눕독은 여기선 스눕질라로 등장하지만 네, 뭐 계약 문제겠죠? 근데 그 스눕이 어떻게 보면 이 G-Funk 에라에서 네. 가장 아이코닉한 그 플레이어 뮤지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는 가수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프로듀서들은 많지만 근데 스눕독 그거를 솔직히 뭐 부정하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도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댄펑은
이제 좀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 그리고 DJ들과 또 뭐 저를 포함 뭐 신도 후쿠어를 포함한 이런 최고. 이런 펑크 음악을 좀 폭넓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거의 신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예전에 방송 중에도 막 대희 형이 놀려도 나는 펑크 세를 받았지롱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댄펑 만났을 때 진짜 막 진짜 썰 하면서 얘기했던 게 아직도 막 기억이 나고 내가 진짜 그 뭐야 한 와, 음악 활동하면서 막 가슴이 떨려서 미치겠다 이런 순간이 몇 번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번이에요. 네. 댄펑이 형 그날 틀 때 네. 이게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펑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잘 좋아하는 거. 그러면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이랬어요? 그런 제스처들 와. 뭐 있었고. 근데 제가 뭐 지금 막 그때 옛날 생각하니까 또 웃긴 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때 이날 그 난방을 잃어버리셔가지고 모델시에서요? 아니 그 언제 K샵 때 생각나요. 네. 처음 뵀을 때 내 난방 어딨냐고 막 엄청 찾으셨던 기억이. 못 찾았어요? 아니 찾았어. 그 아무튼. 네 혹시 네. 말투도. 왜 맞이할게 이렇게요? 아니,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실 때는 엄청 그래. 아, 말투가 이러시거든요. 뭔가 네. 에코가 엄청 들어가 있죠. 근데 난방 잃어버리셨을 때는 좀 그 언성이 높아졌어. 난방 찾으셨네. 아, 그 기믹이 깨져요? 그럼? 뭐가? 원래는 네, 그랬어요. 와달리드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근데 난방 어디 있냐? 하여튼 네. 네. 아, 근데 댄펑은 사실 뭐 이분의 소셜을 보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또 그 네. 마음속에 화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서 아, 네. 유명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신적인 분 제가 봤을 때 이 펑크가 여러 가지 결례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피펑크도 설명드렸고 G펑크도 설명드렸고 그 관계와 연결고리도 있지만 이게 그 장르가 나눠져 있는 거는 네. 분명히 그 차이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그 이 두 길에 그 지금 현 최강자들이 만난 시점이었어 내가 봤을 때 이 앨범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앨범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가져와서 저 이제 봤는데 네. 백보컬에 부시 콜린스가 있네요 또 네 와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딱 12시인데 네. 네. 아 그러니까 모든 필살기가 모인 거, 드래곤볼이 모인 거거든요. 보면 이 시대에 뭔가 볼 수 있죠. 네. 네. 하, 진짜 멋있죠. 커버도 멋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기 히터 페이먼트를 그럴까요? 그 노래가 가장 강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딱 그 앨범을 시작할 때 네. 이 후쿠가 핸즈클럽 쳐들어가는 것처럼 강한 앨범이라서. 이거 들으면서 오늘 스타게이트 라디오 2편은 마무리 해보고 재밌다. 그 네. 뭐 좋아하는 음악 계속 틀고 네. 하니까 너무 시간 빨리 갔는데 이게 뭐 만약에 펑크 얘기를 더 듣고 싶고 뭐 오늘 설명이 뭐 어느 부분이 좀 부족했다 싶으시면 또 해달라고 해주시면 언제든지 준비해서 다음 달에도 네 마지막 말할 네. 거 있어요. 네. 그 바이닐 모으시는 분들 아까 형님도 얘기했는데 네. 펑크를 판을 모으기가 좋은 게 네. 가격이 엄청 오르는데 아. 네. 펑크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오르잖아요 좀 그러니까 뭔가 펑크 바이닐을 네 모아봐도 재밌지 않을까 거의 뭐 지금 뭐 제임스 브라운 음반들도 네. 뭐 아직 뭐 한 100불 정도 선에서 살 수 있는 게 엄청 많고 그러니까요 뭐 물론 엄청 안드로메다 간 판들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네. 대부분은 뭐 네, 대부분은 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소울 장르, 펑크 장르 음반들은 아직 네. 좀 저렴한 판이라 뭐 음반을 모으시기에도 재밌는 장르고 그리고 이 그 아까 저희가 신곡 소개할 때도 베이비페이스가 셀프 재생산을 해서 이제 또 음악들이 나오는 게 지금 대유행을 다시 타고 있거든요. 그 시기에 펑크가 절대 빠질 일은 없으니 네. 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까도 뭐 제가 저기 마이커스 밀러 슬랩베이스 얘기도 잠깐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이커스 밀러의 연주는 뭐 진짜 수도 없이 샘플링이 됐었기 때문에 베이비페이스도 생각해보니까 그 나일 로저스 밑에서 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 네. 그 어쨌든 결국은 뿌리는 펑크다 아닐까요? 네
네, 파운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도 후코님 또 나와달라고 하는데. 네. 아, 그 마지막으로 그 얘기는 하자. 그, 후코의 그, 저기, 최근 이제 개인 음악 활동이나 이런 얘기를 전혀 못했어요, 오늘. 아,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네. 주애랑 작업을 많이 했는데, 네. 여러 곡짜리 EP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선 공개를, 단기간 안에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재미있는 컨텐츠 준비했고. 펑크는 아니지만. 네, 펑크는 아니에요. 네. 아, 괜히 뭐. 근데 또 수록곡 중에 펑키한 것도 있고. 뉴팅데이트 2보다 좀 더 자극적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팅데이트 2는 약간, 형 손 한번 빌려주세요. 약간 썸 탈 때, 요 정도 이 찌린 느낌 아시죠? NY 독? 누가 먼저 뺀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고. 근데, 요번 요런 이렇게 꽉 찍히는 네, 이렇게 네, 비유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마지막 곡으로는 댄펑 네. 저기 스눕질라 AKA 스눕독의 Hit the Pavement 들으면서 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부스이 생일 축하합니다.